경희 피레트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두피 가려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려움증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원인이죠. 왜 가려움증이 생길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가려움증에 대한 정확한 발생 기전을 설명해 놓은 어떤 교과서나 논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가려움증이 생길까? 왜 긁고 나면 그 환부가 따갑고 화끈거리고 막더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붉어지죠? 따끔거리죠? 화끈거리죠? 이거 왜 이럴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뭔가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증상이 생겼을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모든 질병을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가려움증 또한 이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려움증도 하나의 염증이죠. 염증의 5대 증상 중에 가려움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 이게 염증의 5대 증상이죠. 자, 가려움증이 있다라는 소리는 염증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염증은 세포의 손상이죠. 그런데 세포의 손상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뭐 자극들, 아니면 전해질, 이온, 그 다음에 중금속, 그리고 음식물의 다양한 어떤 특성들, 점성, 또 음식물의 또 경도, 음식물의 pH 등등이 다 관여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 여건들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는 손상을 받거나 기능 저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 장애가 생기는 거죠. 바로 ATP라는 것은 아데노신 3인산인데 이 물질에 의해 이게 또 분해가 되는 과정 속에서 ATP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열 에너지에 의해서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 주는 것인데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 뭐 중심 체온 이라는 말도 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온을 정상화 시켜주려고 하는 내 몸의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내몸 속에서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자, 열은 발생하는데 모공이 닫혀버렸네요. 이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나갈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게 되죠. 바로 구멍이 있는 곳. 바로 상체 부위, 얼굴 부위로 만약에 열이 쏠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얼굴이나 두피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바로 두피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모공은 닫혀져 있고 열은 원활하게 내몸 바깥으로 방출이 안될 때, 그때 두부로 열이 쏠릴 경우 두부 쪽으로의 열 에너지를 방출시키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바로 그때 머리를 긁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피 가려움증. 왜 발생하는 거죠? 열이 머리 쪽으로 너무 과하게 쏠리는 과정 속에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열 에너지를 빼내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바로 가림증이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가림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단지 열 쏠림 현상을 확 억제를 시키면 가림증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하게 되면 피부 온도뿐만 아니라 심부 온도까지 다 내려가게 됩니다.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의 염증과 가려움증은 진정되겠지만 몸속 온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모공이 더 다쳐버리겠죠. 자, 모공이 다친 이후에 다시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열은 발생합니다. 그 열은 방출이 안 됩니다. 다시 열은 두피로 쏠리다 보면 두피의 염증과 가려움증은 또 반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치료가 잘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두피 가려움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원칙 세 가지를 저는 제시하는데, 바로 낮아져 있는 이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되고, 또 닫혀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어서 염증 치료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각각 부위에서 먼 부위로 열리게 됩니다. 즉,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그열 쏠리는 부위로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염증과 가려움증은 자연스럽게 동시에 치료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려움증 왜 발생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또 두피 쪽으로 특히 왜 발생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이 가려움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